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자, 추석 연휴 잘 세우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신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오시면, 와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 신동보 자유애국TV에도 게재를 하니까, 신동보 자유애국TV 가셔서도,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누르시고, 거기는 또 제동님이 또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독자 좀 여건이 예. 제 집이 아직 안정이 안 돼가지고 예. 그 집에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게 막 산만해가지고 예. 뭐 조그마한 저 손자가 왔다 갔다 하고. 아니 그 소리만 들으시고 소리만 그 화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 방송을 제가 욕심만큼 예. 자주는 못 하고요. 아. 예, 그래서. 현재까지 뭐, 한 50여 한 것 같은데. 아, 50여? 1년? 예. 구독자 수도 좀, 조금 늘었어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게 한 1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1000명. 안 돼, 안 됐지, 그때. 1000명 넘는가, 넘을 것 같다고 예. 그때 하셨는데, 1300명, 이제 2000명 채워주십시오. 일하다가 아니, 근데 그 팬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영상을 예. 방송하는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건 무슨 뭐 구독자 수가 뭐 욕심을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예. 책임감을 느껴져요. 예. 아, 이 방송이라는 게. 예. 이게 상당히 이거 기다리는 분이 있다니까. 또 그래서 좀 그 콘텐츠도 좀 더 한번 예. 면밀히 살펴보고 예. 좀 승인껏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아유 뭐 알 만큼 이제 알게 됐고 뭐 그런데 이제 국제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다각적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 저 신동보 제독의 아니 저 신동보의 자유애국TV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듣고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나를 뺏깁니다. 자, 오늘은 그 도산암 창호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14일날 거제도에서 도산암 창호암 진수식이 있었는데 예. 이게 3,000톤급 그 잠수함입니다. 예. 네. 잠수함인데 이제 1번 함하고 2번 함은 그 대우조선 해양이 만들고 3번 함은 또 저기 현대가 또 만들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요. 그렇게 되죠. 예. 뭐 아, 그게 예. 정확하게 지난 9월 14일 날 진술을 했죠. 그런데 진술 좀 늦췄어요. 예예. 원래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북한 눈치 본다고. 아, 예. 그거, 왜냐면 SLBM 탑재하는 잠수함이니까. 북한이 신경 쓰이죠, 당연히. 예. 왜냐면 자기들이 개발한, 진짜 힘들게 개발한 SLBM 탑재 잠수함이. 예. 이게 있으면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 예예. 그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 그거까지 엄청 큰 소리 쳤는데. 예. 그게 좀 북한을 뭐,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예. 왜냐면 북한 인구 문제도 거론 안 하지 않습니까? 남북 그렇죠. 그 정상회담 할 때. 예. 북한 눈치 본다고. 예. 그러니까 잠수함 이걸 했는데, 이게 진수가 좀 늦춰졌어요. 예, 예. 그래서 9월 14일 날, 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 옥포조선소 찾아가서 예. 진술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 됐더라고요. 아. 뭐, 그냥, 잠수함 재원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확한 성격은 대우조선 해양에서 예. 건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럼요. 이게 반반씩 나눠서 건조. 아, 반반씩? 그게 현대중공업하고, 예, 예. 대우조선 해양하고, 예. 중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반반씩 함수 쪽은 한쪽에서 건조하고, 예. 한미 쪽 반은 또 어느 조선소에서 건조해서 아. 합친 거예요. 아. 그래서 소위 공동 건조한 거예요. 공동. 그럼 설계도 공동으로 하고요. 설계도 공동. 당연하죠. 설계는 그 전에 예. 그 공동 건조하기 전에 예. 설계는 오래 전부터 합동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예. 공동 설계를 했어요. 예. 현대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그리고 건조도 공동 건조를 했다니까요. 예. 그 왜냐하면은 제가 당시에 예. 현대중공업 상무로 있었거든. 예예예. 그 수사할 당시 제가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죠.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지금 이게 난리가 나서 이 잠수함 건조하니까 난리가 난 게 북한이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본의 네티즌들 그쪽 반응 보니까 야 씨.
야,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그 소류급이 한 4천 톤급 되나 보더라고요. 소류급자. 야, 거기는 이 대륙간 뭐 탄도미사일 뭐이 탄도미사일 발사 수직 발사대가 없는데, 이 한국은 늦게 만들었는데 발사 수직 발사대가 있다. 야, 그러면 저게 만약에 도쿄 앞바다까지 슬금슬금 기어와가지고 도쿄 앞바다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다. 이거 어떻게 됐냐? 이 난리가 와, 그 났더라고. 일본이 아마 그 헌법상 그런 게 공격용 뭐 잠수함의 그저 유도탄인 거 탑재 못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미국하고 관계. 그런데 그 일본은 그 잠수함이 21척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 해군이 거의 18척 가까이 있을 거예요. 209 9척, 214 249척. 9척. 예. 근데 숫자는 비슷한데 일본은 커요. 3,000톤급 이하 잠수함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뭐 소류급? 그게 이제 제일 큰게한 4,500톤. 3,200톤급쯤 되는 게 하루시우급이 있어요. 근데 전부 3,000톤급 이상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SLBM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크지 않습니까? 그 탑재할 공간은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데 이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못한 거니까. 근데 한국 해군은 이미 그 잠수함의 1사급에도 지상 그 잠대지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잠대지. 수중에서 발사해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소위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공격 그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고 잠대함. 그 수중에서 발사해서 함정 공격할 수 있는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또 유도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209 1200톤급 209 클래스 장보고 1급 잠수함에도 잠대지 순항미사일은 아니더라도 잠대함 하품미사일이 있어요. 감 반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올해 그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해서 운용한 지가 꽤 오래된 노하우가 있어요. 일본은 시작도 안한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보기에는 야, 이거 한국 해군이 자기들보다 잠수함 훨씬 늦게 또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기 책에 넣어왔지만은 1988년제 소련 때이 여기 책에 이 책에 보니까 이 신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에 보니까 154페이지에 나오네요. 제가 소련 때저 해군본부 장교 인사 담당을 근무를 했어요. 예. 그때 그 소위 저209 클래스 그 장보고 1급 잠수함 그 인수요원을 독일에 제가 그 인사 발령을 낸 사람이에요, 인사 아,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동기생도 거기 있어요. 예. 그렇게 초대 잠수함 장보고함이죠. 예. 장보고함 함장도, 뭐, 그때 다, 독일에 인사명이, 그래서 장보고함 함장이 안병구 제독님이라고 계세요. 예. 그분 잠수함에 관한 책을 최근에 냈어요. 그, 준장으로 예편을 하시는데, 제 존경하는데. 그분이 초대 함장이에요. 예. 근데 인수요원 선발 때문에, 제가 귀찮을 정도로 장교 인사 담당 그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듯이 했어요. 분석이야. 제일 우수한 자원. 그러니까 자기들 얼마나 사명감이 가지겠어요? 잠수함 처음 운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살다시피 하면서 이 사람 좀 해달라, 저 사람 해달라. 좀 가능한, 그거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그 건의를 수용을 해서 발령된 적이 있어요. 그게 1988년이에요. 그래서 80, 일본은 예. 그 전에 이미 잠수함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아니, 일본은 그 전에 아니고 2차 대전 때 예. 잠수함을 만들어서 태평양인데 미 해군 함정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 우리하고 역사가 비교가 안 돼. 한데 지금은 훨씬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추월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픈 것도 있고, 배가 아픈 것도 있고, 위험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잠재위, 잠재위 소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차 대전 때 한번 진주만에서 습격을 당한 그런 아픈 추억이 있으니까 일본이 절대적으로 이 공격용 미사일을 못 가지게끔 그 틀을 막아버렸군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의 그 F-15J 같은 경우도 공대공 미사일은 탑재가 되는데 지상을 폭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은 탑재를 일본은 못 하게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2차 대전 패전국이 돼가지고 그 법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제한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법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설립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근데 일본은 법으로 군대를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위대. 우리처럼
일본 육군, 일본 해군, 일본 공군 해야 되는데 예. 그냥 해상 자위대라고 셀프 디펜스 포스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자위를 위해서 예. 그냥 군대 행식을 약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공격용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제한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조지 프리드먼이나 미국의 이제 국제 정치학자가 유명한 분인데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이 책을 올 초 3월 달에 냈더라고. 이게 번역 3월 달에 번역돼가 출판됐는데 제가 285페이지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미국은 세계의 핵심 국가 즉 한국, 호주, 싱가포르와의 강력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세 국가들은 미국이 서태평양의 어떤 국가, 특히 일본과 전쟁을 치를 경우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 될 것이며 이는 미리 준비할수록 좋다. 한국 해군의 증강, 호주에서의 기지 설립, 그리고 싱가포르 군대의 현대화 등은 주변국들에게 큰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10년 동안 취해야 할 이러한 조치들은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요 한국 편에 있어가지고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미국의 그런 전략적 패권 전략의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이 의지할 수 있는 별다른 국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다음 10년 동안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미국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왜 중요한가 이게 써놓은 게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브리드만 교수의 이제 개인 견해일 수도 있고 예. 또 이 유사한 생각을 미국의 저 국제 정치학자나 예. 안보 전략 이런 분들들이 예. 가지고 있는 걸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저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예. 그 미국하고 공동 그 목표를 추구하는데 예. 한 번씩 의기장이 나는 게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오늘 그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한 그런 게 예. 그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의기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저 전략적 이해는 예. 굉장히 이제 그 정부 성격 관계없이 일관되게 미국이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책에 보니까 일본이 아 중국이 너무 빨리 무너져 가지고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경제력을 회복한 다음에 해군력을 키우고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낼 것을 지금 걱정해야 되고 그러고 이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일본이 수입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그 미국이 일본의 천연 자원을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천연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천연 자원과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결합이 돼버리면은 미국이 힘들어질 거다. 아, 아시아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서쪽에서는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독일의 그런 경제력과 이 저 기술력이 러시아의 천연 자원하고 이 결합되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국의 이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 아니 물론 자기들도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예. 그 일본 해상 자위대하고 교류가 예. 있어요. 예. 또 아주 제 친한 친구 또 있어. 아, 예. 저 대의 때 예. 미국 유학을 갔는데. 예. 그 해상전 학교라고 있어요. 예, 예. 그 내가 클래스메이트야. 아. 근데 그 비오큐도 같이 그 바로 옆방이고 이렇게 워낙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대령 때 미국 국방대학원 내셔널 워 칼리지 워싱턴에 예. 있어요. 예, 예. DC에 있는데 그 다닐 때도 연락이 와서 편지 주고 하는데 아. 근데 그런 저 안자이 수토무라는 일본 장교를 비롯해서 예. 또 일본 해군하고 교류가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저 경련제로 한국 해군하고 예. 탐색 및 구조훈련 해요. 아, 예, 그거는 전혀 그 인도적인 작전이잖아요. 예, 예. 그거는 같이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일본에 방문해서 하고, 그쪽에서 예. 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 진해항에 들어와서 예. 또 같이 연합 훈련을 해요. 예. 그런 식으로 교류가 있는데 또 물론 우리 그 순항훈련 때 예, 예. 그 저
왜 4학년들이 졸업반 때 그죠, 예. 해외 쭉 다니면서 순환 훈련을 해요. 그죠, 예. 크루즈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예. 그때 일본에 기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시보도 들어간다, 요코스카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교류. 근데 사석에서 이제 가르다 보면 진교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이 속에 있는 이야기 좀 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예. 뭐 예. 식사하면서도 하는데 그게 본심이 노는 게 한국 해군이 겁나는 게 없대. 그 근데 딱 하는 게 잠수함, 잠수함.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상당히 그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신경이 쓰인다. 이거. 왜냐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탐지도 잘 안 되고. 예. 이 잠수함이 모르게 일본 연안에, 예. 예를 들면 도쿄만에 딱 앞에 와 있었다. 이거. 예. 자기 탐지 못했으면 그냥 그거 있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잠수함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기분이 안 좋지. 근데 어떤 세력도, 예. 일본 수도, 도쿄에 예. 코앞에 갈 수 있는 문에 안 띄고 갈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공군기가 못 가죠. 육군이 예. 지상대지 그걸 어디 가요? 예. 근데 해군 함정 수상함도 그걸 못 가. 다 그 예. 탐지가 되고 알게 되잖아요. 예. 잠수함은 예.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잠수함이 예. 예를 들면 우리 124급 이미 가지고 있는 124급 잠수함이 예. 잠대지 크루즈 미사일을 예. 장착한 잠수함이 그 코앞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안 좋겠죠, 그거. 야, 그러면 뭐, 일본의 도쿄의 주요 시설, 뭐, 여차하면 타격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유사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왜냐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가면 안 되겠지만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이 3,000톤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보니까 한 50일 가까이 공기 불효 장치를 가지고서. 그건 지금 124도 마찬가지. 네, 124도 마찬가지. 50일 가까이 작전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50일까지는 안 될 건데. 뭐. 지금 이제 예, 지금 124 잠수함이 한 보름 정도. 예, 예. 그, 할 수 있거든. 예, 예. 물에 안 떠오르고. 예, 예. 물에 떠오르는 게 잠수함 선체가 떠오르는 뜻이 아니고. 스노클링. 예. 스노클이라 해가지고 저 외부 공기만 흡입하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요만한 관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그것도 탐지가 되니까 노출하면 안 돼, 잠수함. 예. 그래서 완전하게 잠항한 상태에서도 작전이 장시간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한국 해군이 예를 들어서 원자력 잠수함을 갖는다는 거는 야, 그 앞에 원자력 잠수함은 예. 무제한이니까. 예. 추진력이 무제한이라니까요. 그 이상 좋은 게 없어. 아, 그 앞에 그냥 도쿄만 앞에 한 3개월, 한 6개월 그냥 앉아가지고 아니야, 한 물속에 들어가면 6개월 이상 있어요. 미 핵잠수함, 예. 원자력 잠수함. 예. 그러면 그 앞에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이죠. 예. 잠수함을 가장 대표적인 전략 무기라고 그러거든. 예. 그게 전략적 무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언제든 전쟁 억지력을 잠수함 이상 가진 게 그 수단이 없어 현재까지.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보복력. 보복력은 이걸 그것 때문에 이게 소위 3차 대전 그 핵전쟁이 안 예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핵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예. A 국가와 B 국가 간 핵전쟁이 일어나서 예. 쌍그리 예를 들면 다 사라졌어. 예. 응? 눈에 보이는 육상에 있는 거는 다 초토화 돼서 예. 한 사람도 사라졌다. 그 다음에 비행기도 다 없어져서 예. 수상함도 다 개멸돼서 예. 잠수함이 있어요. 잠수함. 잠수함은 원자 톤으로 이거를 공개할 방법이 없어요. 예. 수중에 있는 거. 예. 수중에 몇백 미터 있다 이거야. 예. 어떻게 공개해요? 아. 그러면 이 잠수함에 SLBM을 싣고 있다. 예. 그러면 보복할 수 있잖아요. 예. 다 죽었다 이거야. 우리가 문제 당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 나라가. 예. 잠수함이 있어, 잠수함. 이거는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복력이라는 게, 그 말할 수 없는 거죠. 전략적 가치를 지지. 그러면, 소위 말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한반도를, 뭐, 핵이든 화학탄이든 초토화시켜가지고, 다 죽었다 하더라도, 이 잠수함이 살아가지고 있으면은, 평양 앞보다 가가지고, 탄도미사일 쏘면. 다 죽는 거죠. 그 김정은이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좀, 자제. 그러면. 5할급, 예를 미 핵 추진. 예. 핵잠수함 예. 한층 하면요 예. 거기 있는 SLBM이 제가 26개 실려 있어요. 예, 예. 그게 또 자탄이 예. 하나에 또 한 190몇 발에 흩어져 예. 딱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 전역을 잠수함 한척 전력으로도요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아, 미국의 그 정도. 전력 자 잠수함 그럼요 같은 경우. 네.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형 잠수함을 많이 건조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대형 잠수함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9급이나 214급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게 잠수함 용도가 예. 꼭 그 전략적 그게 대지 공격, 예. 그게 전력 투사를 하는 그 기능과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건 해상에서 예. 잠수함 대 잠수함 싸움에서 이겨야 돼. 예. 그 공군기가 공대공 에어 투 에어에서 이겨야 되듯이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잠수함이 수상함에 대한 공격 예. 이 능력 중요해요. 왜냐면 예. 이게 함대가 구성돼 가지고 그 대규모 전력 투사를 하려면 예. 항모 전날에 꼭 잠수함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잠수함 방어를 하면서 예. 수중 공격을 방어를 하면서 또 예.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뭐 항모 전단 용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 작전을 하더라도 예. 기능별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잠수함은 제일 핵심은 예. 큰 잠수함은 잘 그 발각이 되잖아. 감지가 아,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소음이 있으니까 이게 예. 저 음파 예. 음파 그 저 반향 그 하는 면적이 넓잖아요. 예, 예. 당연히 작은 잠수함에 비하면 탐지될 확률이 높죠. 예. 그 잠수함은 탐지가 되면 끝이야. 예. 그 음리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잠수함은 가능한 작으면서도 능력을 가진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소음이 없어요. 소음. 예. 왜냐면 전부 잠수함은 음향을 가지고 탐지를 해요. 예. 수중에 탐지할 수단이 없어요. 음향을 가지고 한다 이거. 전파를 예.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음향이 그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음파를 직접 쏘아가지고 돌아오는 걸 해가지고 탐지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근데 음파를 쏘면은 쏘는 그 자체가 발각이 돼. 그렇죠? 아, 예. 소리가 나게 띵띵 예.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음파를 안 쏘면서 탐지하려면 듣기만 하면 듣기만. 예. 근데 잠수함이 나는 소음이 있잖아요. 아. 스크루가 돌아가는 소음, 뭐 선체 내외 뭐 기계음 소음 이런 게 나잖아요. 예. 이게 다 잡아내요. 아, 그럼 우리나라 209급은 그러면 소리 작은 거의 안 나. 안 나. 아주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 림프 같은 가서 훈련을 해보면요. 예. 그 이거 우리 209급 제일 작은데 잠수함은. 예. 그 탐지를 못해 애를 먹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미 그때 우리 한 제가 2008년에 예. 저 구축함 합장할 때 예. 참가를 했어요. 예. 우리 잠수함도 갔거든. 예. 못 잡아내. 아. 미국 수상함이 열몇 척이 그 격침됐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잠수함들이 뭐 크고 작은 잠수함들이 서해안에 쫙 깔려 있으면은 이 중국 잠수함들은 꼼짝도 못 중국의 이 함정 항공모함이나 이런 꼼짝도 못 하겠네요. 근데 서해는 예. 잠수함 작전에 좀 제한을 받거든요. 예. 수심이 높잖아. 아. 그러니까 아마 3,000톤급 이런 잠수함은 아, 죄송합니다. 예. 물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심의 제한, 작전 제한을 받을 거예요. 예. 근데 209 클래스는 예. 작잖아요. 예. 그런 게 좋아. 그러니까 근데 그보다 더 작으면 더 좋아. 그 북한이 천안함 폭침 시킬 때 들어온 유구급 예. 이런 잠수 정이거든. 예. 그거 뭐 불과 한 300톤이래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잠수함은 큰 잠수함대로 이 그 역할이 있고 또 뭐 중간급, 작은급, 작은 사이즈나 각 사이즈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성. 그게 한국 해군이 예. 굉장히 지혜롭게 예. 잠수함 전력을 발전시킨 거예요. 예. 청경에서 조그마한 잠수함부터 예. 독일에서 조립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번 함부터 자체 건조를 해서 아홉 예. 척 운용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것을 또 톤수를 1800톤 늘리가 214급을 하면서 AIP로 만들고 예. 공기 부료 예. 추진 체계를 해서 그다음에 잠대지 예? 크루즈 미사일까지 탑재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3,000톤 한 문제 예. SLBM까지 탑재. 또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원자력 잠수함은 넘어가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 이제 3,000톤급이 배치 1, 2, 3가 나올 거예요. 예, 예. 최적은 배치 1. 예. 지금 현재. 예, 예. 초기 모형, 기본 설계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배치 2 하면 좀 업그레이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죠. 예. 배치 3 하면 이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는 주로 무장, 예. 무장하고 추진 체계 이걸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아. 물론 또 탐지 체계도 새로운 게 있으면 또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번 배치 3쯤 갔을 때는 예. 원자력 추진 체계를 예. 탑재. 예. 할 걸 아마 저 준비를 안 하겠느냐 싶어요. 왜냐면 작년에 북한 SLBM 발사하고 했을 때 예. 막 토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막 그 저도 그 토론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예. 한참 불이 붙어서 우리 대한민국 그 해군은
원자력 잠수함을 차제 빨리 확보해야 된다. 예. 이게 거의 그저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선 전인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 대선 전에 그걸 찬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와 그러면은 이게 한국이 저렇게 그러니까 잠수함 전력이 늘어나고 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쏠 수 있는 그런 발사체까지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요즘 핵무장 이야기는 요즘에 쏙 들어갔는데 전 뭐 나중에 뭐 통일되고 뭐 여건 정치적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은 탄도만 바꾸면 핵 탄도 미사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나라 제일 그 원자력 강국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 체계를 만들려면요. 예. 딱 지금 현재 수준으로 6개월에 만들 수 있어요. 아, 그 정도. 정책만 결정해요. 예. 예. 확실히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그게 탑재하는 SLBM에 예. 저 핵탄두를 장착하면 그게 핵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핵탄두를 만드는 것도 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요. 아. 근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못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 협조를 해서 그 전략 전술 핵무기를 전결 아예 하든지 아마 북한이 저런 식으로 비핵화를 속임수로 계속 시간 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돼요. 예, 그러면 뭐 차기 정권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야 우리 지금 뭐 핵무기 갖겠다 했을 때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어지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못 갖게 하려면 빨리 북한을 제거해야겠네요. 야 이거 재밌게 돌아. 아니 그 지금 북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예. 그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지금 대화 협상, 제가 보니까 지난주 뭐, 그 남북 정상회담 3차 뭐 발표 내용 뭐 합의 전부 그냥 엉터리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게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동시다발적으로.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한국, 빨리 북한 없애버리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저기 통일시킨 다음에 지금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만주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붙여버리면은 그러면은 한국이 군사력이 안 그래도 지금 세니까는 이 중국, 러시아, 일본 동시에 견제라면 한국의 잠수함이 러시아 앞바다 가가지고 가만히.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예, 예. 우리가 저 자유통일을 그 북한을 흡수한 경우에 예, 예. 그 2050년을 이제 기점으로 예, 예. 그 한 30년 후죠. 예? 예. 우리나라가 저 통일 한국이 최대 5대 강국이라는 거예요. 아, 예. 5대 강국. 예. 그게 뭐냐면은 미국, 중국, 일본, 예. 독일. 예, 예. 다음에 우리야. 예. 영국도 우리 뒤에. 아. 그게 거대 막강한 예. 종합 국력을 따졌을 때 예. 경제력과 군사력 모든 걸 예.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거 조그마한 땅이 좁아서 그렇지. 예. 아마 그 옛날 뭐 로마가 뭐 이태리 반도가 그렇게 넓어서 그걸 제패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역량이 예. 그 파워가 그러면 여부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만주 얘기 이게 예. 꿈 같은 얘기일지 몰라도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한데 문제는 제일 핵심은 미국하고 우리가 예. 확실한 동맹을 유지해야 돼요. 끝까지 미국하고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와요. 예. 근데 미국하고 벌어지면요. 예. 그런 기회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한반도 통일되고 나서 북한의 경제 개발하고 뭐 가스나 뭐 석유가 많이 필요할 거면 원유나 그러면 그런 거는 중동에서 갖고 올 게 아니라 미국산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을 사오고. 아, 그럼? 그리고 또 저기 만주가 예를 들어서 한반도이 된다면은 주한미군 기지 어차피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만주가 한국 영토가 되면 주한미군 기지를 만주에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지 지을 비용도 한국이 좀 대주고 그러고 저기 뭡니까 저 거기서 쓰는 만주에서 쓰는 석유나 가스도 미국에서 또 사오고 하면은 미국은 한국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오면은 한국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 가스, 셸가스 사오고 미국에 또
뭐 무기도 좀 사오고 미국에 뭐 주한미군 주둔 뭐 기지 만드는 비용도 대주고 이러면은 상부상조 아닙니까? 돈이 계속 미국과 한국 안에서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도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거 뭐 좋다 야 편하네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근데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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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사실은 이게 저 삼촌톤급 잠수함 예. 우리 독자 설계해가지고 막 세계에서 예. 12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잠수함을 그렇죠? 독자 설계해서 건조까지 예. 이런 규모의 한 나라가 우리나라 12번째래요. 예. 그게 국력 수준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그보다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겠죠. 근데 이것도 예. 미국이 어느 정도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예. 그 이 책에 보니까 한국이 해군력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 그리고 지금 해군에서는 교리 있죠. 예. 전술 교리. 예. 예. 육군, 해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 군이 미 전술 교리가요. 예. 거의 90% 이상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예. 모든 그 상하학교 뭐, 하여튼 우수한 장교들이 예. 다 유학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 예. 미국으로? 다 미국, 대부분 유학 미국이에요. 예. 처음에 해도 대의 때, 예. 그 다음에 대령 때 두 분 미국 유학 갔잖아요. 아, 그럼 뭘 가서 뭘 공부해요? 예. 전부 그 대의 때는 미 해군의 전술, 예. 그 교리, 예. 이걸 실습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건 6개월, 예. 6개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예. 심지어는 교관, 예. 인스트럭터 과정까지 있어요. 예. 마지막 과정은 한 달 동안 예. 이 강의하는 걸 또 집중적으로 가르쳐. 아. 하, 미국 교육이 그냥 철저해요. 하여튼, 아. 그거를 4주 과정을 16주 예. 만에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계속 주마다 탈락해서 평가를 해서 예. 은세 받으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것도 미국 대의가. 아, 미국 대의가? 예. 아니, 그렇게 처리한다. 하여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게 배워와서 전술, 내가 전술학교 교환했단 말이에요. 한국 함대 훈련단에. 예. 그럼 후배들한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 또 우리나라 고유 그것도 이거 접목해가지고 예. 한국화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령 때 가서 뭘, 미국의 큰 국가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 학위 제목이 예. 국가 안보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미국이 어떤 그 세계 전략을 어떻게 하고 국내 이런 거 전부 정치적인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까지 포함해서 예. 배워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그 수준에 맞게 또 해군 대학이라든가 우리 국방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도요 예. 동맹이라는 게 그런 예. 거예요. 다 한도가 있다니까요. 미국 아. 그저 교리나 이게 문화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끼리 예. 잘해보겠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럼 그 자체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같은 사실 뭐 한국 해군이나 미국 해군이나 뭐 또 그러니까 지금 저 한미 연합 훈련 예를 들면 예. 하죠. 예. 미국 그 전술 교범을 가지고 훈련하는 예.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신호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 ATP라는 게 있어요. 예. ATP 볼륨 1, 2, 3 이런 나오는데 그 이게 함정들이 해상에 기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전부 이 막 정보를 보내고 텔레타입으로 보내기를 못 하잖아요. 예. 신호에서 딱 나간단 말이야. 아, 수기 막 다 수기 이런 게 다 신호 예, 알파벳 예, 숫자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또 함정에 올리는 기류 이것도 예. 다 그게 저 기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죠. 예. 그게 저 문자란 말이에요. 예. 문자 숫자란 말이에요. 그게 저 조합되면은 그것이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예. 또 예, 보이스 음성 이걸 나가요. 예. 예를 들면 formation 1 이렇게 예. F O R M 숫자 1 이렇게 나간다 이거야. 예. 그러면 우리로 치면 일렬 종대로 예. 함정이 조열한다는 뜻이에요. 아, 예. 포메이션. 그다음에 그 뒤에 숫자가 나와요. 테크 뭐 180 그러면 180도 방향으로 일렬 종대를 한다. 그다음에 거기 스피드가 또 몇 도로 하고 함정 간의 간격을 막 이 다 신호에 딱딱 주어져요. 예. 그래 딱 집행을 하면은 쫙 예. 그렇게 기동합니다. 아. 그게 예. 미 해군 여러분 전술 교범에 나오는 표준 신호서에 의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해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미국 항공모함도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 잠수함도 움직이고 우리 저 수상함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일본한테도 그렇게 사세가 일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일본 그게 민폐 훈련을 하잖아요. 예. 수십 개국이 예. 다국적 연합 훈련을 하잖아. 예. 그 신호서는 미 해군 교범이라니까. 아, 미 해군이 그 새끼 해군들 가르쳐 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수함을 건조라면은 한국의 이 조선 산업의 이런 기술력이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파급 산업의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큰 거죠. 예. 근데 예. 지금 이 보니까 함정 그다음에 갖다가 수출까지. 그러니까 예.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이잖아요. 이게. 예. 그 함정을 보니까는 이 한 세 척을 연달아 건조를 해야지 기술력이 좀 이렇게 상승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은 한국 우리나라 지금 척수가 적다 보니까는 뭐 한 척은 여기, 한 척은 또 다른 조선소. 그러니까 예, 지금 방위산업을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예. 예전에는 그 전문화 계열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조선소는 잘 짓는 배가 있단 말이야. 예. 고속정 잘만 그 구속정 만들고 어느 조선소는 뭐 수송함 있는 거 상륙 수송함 있는 거 주로 많이 해가 잘 했다. 뭐 그것도 예. 주로 건조하고 어떤 하면 또 그 전투함 예. 대형 전투함 뭐 이지산 같은 거 잘 예. 건조하고 그렇게 특화시켜 가지고 예. 전문적으로 그걸 하면은 훨씬 더 싸고 예. 싸게 그 빨리 건조할 수 있잖아요. 예. 당연하잖아요. 수단이. 예. 근데 이거를 전부 그 전문화 계열을 다 무시해버리고 예. 무한 경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예. 그게 서로 그냥 각 싼 가격으로 수주하면 건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숙련도나 이런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건조 원가도 올라가고. 그것도 마진율이 떨어지면 대신에 마진이 떨어지면.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추가적으로 그럼? 기술 개발에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고 악순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을 그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 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방위 산업의 제도적 결함, 행정적 결함을 좀 바로 잡아 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안보 산업이 이제 좀 하나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 02711-9642번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산 제도. 아, 지난번에 예, 그 말씀. 예. 저 이제 뭐 표지까지 나오고, 이제, 내지 디자인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냐면은, 1940년도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군 발전상, 그리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한국이 옛날에 이렇게 못 살고 목총 들고 야야야 훈련하던 한국군이 지금 이지성 끌고 다니는 이렇게 사진이 백 뭐 몇십 장인데 사진만 봐도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오늘 또 장시간 이 시간 내주셨는데요. 이 아무튼간에 지금 미국이 어쨌든간에 한국이 미국하고 관계만 좋아진다면 미국은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 이 한미동맹이요. 이, 뭐, 안보는 뭐,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안 됩니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를 좋아하니까, 우리도 미국 좋아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게 뭐, 예.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효순 미선 상건데, 뭐, 또 심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역사를 보면은, 특히, 좌파 운동권에서 예. 반미 이런 기치를 많이 내 그런데 하여튼 그분들이 집권을 하면은 예. 항상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예.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죠.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뭐 항상 얘기한다니까. 예. 하여튼 실제 하는 거 보면은 내용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문제가 있어요. 예. 왜냐면 미국하고 이게 공동의 어떤 그 전략적 목표를 예. 추구하는 데는 호흡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북한의 핵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에는 예. 대북 경제협력 신중해야 된다. 예.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덜렁덜렁 합의하고 말이죠. 예? 북한의 핵 리스트도 안 내놨고 비핵화 구체적인 그 계획도 안 내놨는데 예. 경제협력하고 도출도 도로를 뭐 착공식을 하겠다는 농 예. 개성공단을 다시 뭐 하겠다는 동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그 10월달에 국적 안함식을 제주 우리 해군 기지에서 하는데 예. 그 보니까는 그 미국의 그 노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뭐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한 함정이 몇십 척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국제 관람식 같은 경우는 그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함정들이 쭉 모이기 시작하면 그는 이 좀 뭐라 해상 무력 시위의 성격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무력 시위죠, 그것도 일종의 예, 예, 예. 무력 시위인데 예. 그 해운역에 그 기능 중에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뭐 예. 그 중에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젠스. 예, 예. 응? 현실이라는 거는 그 해군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보여줌으로써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국민들한테 일단 보여주고요. 예.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는 일단 그걸 우리 해군에 대한 그 뭔가 자부심이 높아지잖아요. 예, 예. 국민들이 자부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 예. 자부심 긍지, 자부심이 높아짐으로써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서 국민들의 기비 높인다니까요. 그 효과가 있다. 근데 해외는 외국에는 예. 우리나라 이걸 힘을 과시하는 거죠. 과시해가지고 우리 함부로 하지 마라. 예. 우리 이 정도 힘 있는 나라다. 예. 그 협력을 내한테 구해라.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 대통령이 그 국군 통수권자가 그걸 주로 주관해요. 사회를 예.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군에. 예. 그 충성심, 예. 응? 로열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1998년도에, 예. 1998년이죠. 예. 제1회 관함 시행사를 했어요. 예. 제가 함장할 때 했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제일 선두함 함장에 해서 알아요. 예. 엄청 신경 써요. 예.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예. 그때 이제 KDX-1 광개토토양함이라는 3,000톤급 예. 구축함이 처음 나와서. 예. 국산. 예. 그게 대통령이 타셨다니까요. 야, 그러면. 그리고 해군 장병들 사기도 높이는 예. 부수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서로, 야,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어? 예. 우리를 알아준다. 그럼 사기 높아지죠, 당연히. 그 DJ 정부 때는 3,000톤급 타고 해상 사열하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독도함 15,000톤급 타고 이렇게 해상 사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마 저 예. 독도함은 예. 그 이게 갑판이 넓기 때문에 일반 예. 저 시민들, 예예. 국민들 아마 태울 거예요. 아... 그 수치맹 태울 수 있거든.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큰 배에 수치맹 탈 필요 없잖아요.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이지삼. 아, 이지삼. 이지스 구조,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율곡이양, 세 유성양 세척이 있잖아요. 예예. 그 중에 그때 아마 가동 중인 배 타겠죠. 예. 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1조 원짜리 이제 배를 딱 끌고 다니면서 이제 해상 사열하면 어우 이게 안 되죠. 그만큼 대한민국 예. 국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예.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는 거는 중국한테 까불지 마라 하고 이렇게 당연하죠. 중국 일본까지. 그런데 예. 중국이 참석한다 모르겠는데 예. 세부적으로 일본 해군은 참석할 거예요. 해상 사열은 예. 러시아 해군은 온다더라고요. 예. 중국 해군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중국 해군도 우리가 중국 그 군항에 방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예. 또 그 서로 그 훈련도 있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앞에서 그렇게 막 몇십 척이 와가지고 쫙 사열하면 중국은 쫄리겠습니다. 쫄리시면 돼지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인데 예. 그 제주 강정 기지가 그 기지 건설할 때 우여곡절이 예. 많았잖아요. 예, 예. 그게 너무 작아요, 사실. 아, 화수. 이게 원래 저게 계속 저러면서 반대가 많고 해서 줄이고 한 20만 평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기지 전체 예. 규모가. 해군 저 평택이 이함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함대는 몇 평이냐? 몇 평? 이함대에 딱 10분의 1일 정도 규모예요. 이함대가 200만 평이에요. 어, 그랬나 했습니까? 예. 예. 거기는 항공모함이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도 좁아. 근데 지금 제주 해군기지에 그 관함식 참가한 배들이 입항 다 못해요. 계로할 부두가 안 된다니까. 아. 어떻게 계로해? 수십 척이. 그럼 옆에다가 화순항에다 또 지어야겠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 바다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뭐 입항할 데 없어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항공모함 왔을 때, 미국 항공모함 왔을 때 제가 취재하러 가니까 그 중국 기자가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어 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대위였나 그 장교한테 중국 애들이 저렇게 찍도록 내버려도 되냐 그 물어보니까 뭐 찍어 가면 어쩔 겁니까 뭐 아니 그 보면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 미군의 이 항공모함은 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더라고요.
중국은요, 네. 지금 한국말 세 번째 지금 근조하고 있죠? 예, 예. 두 층이 있잖아요. 예, 예. 빵이라 빵. 예. 하나도 부럽지 않다니까? 헛빵이요. 저한테, 이 지사 말고, 예. 호염 한 척만 저한테 주면은 예. 박살낼 수 있어. 아. 왜냐면 저 완전 흑개비야. 예. 뜨고 내리지를 못, 제대로 못한다니까? 한국말 전투기가 떨어져. 그리고 무수한 사고가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어떤 일선에 중국이 한국만 사고를 접는다는 데가 있어요. 아, 포기한다. 아. 도저히 안 되니까. 예, 예. 어중간한 거예요, 제가. 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항공모함을 만든다면 우리는 미군하고 같이 훈련하니까 금방 배우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야, 그러면 뭐 미군이 몇십 년 동안 그 돈 꼬라박으면서 이렇게 그 뭐 실패하고 하면서 그 노하우를 갖다가 그냥 우리 친구니까 좀 줘봐라 해가지고 그냥 같이 훈련하면서 쓱싹 배워오면은 야, 이 한국 남는 장사입니다. 합니다. 그 왜냐면 이게 구체적인 그 건조하고 기술 그런 건 뭐 할 수 있고 예. 운용이 중요하잖아요. 운용. 그죠, 예. 운용 중에 제일 운용 거는 많이 본 놈은 못 당해. 예. 감이잖아, 감이. 예. 그 못 당해. 많이 이착륙 해본 예. 거를. 그럼요. 예. 그럼 그 노하우를 미 해군 조종사들한테 배운다 하면은 한국은 엄청나게 크다. 조종사들이 항상 비행시간 따지잖아요. 예. 자기 기록이 딱 나오잖아. 예. 많이 비행해본 조종사 따를 수가 없어. 그 스킬. 아.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또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미국이 한국을 절대로 못 버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지사람 또 세척 더 건조한다면서요. 그럼요. 세종대왕급이 세척이 있는 거를 플러스 알파로 세척을 더 건조한다. 아, 그럼 해야죠. 아니면 세척 가지고 안 되죠. 왜냐면 이지삼 세척이 가지는 게 사실은 한측이라는 얘기예요. 예. 해군 그 운영 개념을 알잖아요. 한측 훈련 작전을 뛰고 한측은 교육. 그렇죠. 교육 훈련을 대기하고 한측은 수리하고. 예. 그러니까 한측이라니까 실제 운영하는. 아. 그러니까 두 척으로 운영하면 여섯 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분명 이제 여러분 세금 낸 거 54조 어디 안 갔으면 좀 54조 같으면 이지삼 50척 찍을 돈인데 54조면 54척 54척 찍을 돈인데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